자, 이번 시간에는요. 랩푸드 비타임 메디신, 메디신 비타임 푸드. 음식이 약이 되는 놀라운 치유식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자, 여러분 양배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양배추. 위암하는 분들은 반드시 위궤양 환자들 또는 장상피화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통증이 막 심할 때 위산이 막 분비가 되고 위궤양이 때문에 막 쓰라려서 뒤집어질 때 대개 양배추즙들을 많이 드시죠. 자, 그래서 이제 위암하는 분들에게만 또 장상피화생 하는 분들에게만 인기가 있었던 양배추. 자, 그런데 그 양배추가 대장암을 치료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세요? 자, 용종의 성장을 억제해서 대장암을 팍 줄여주는 양배추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양배추는요, 로마에서는 암 치료제로 가장 많이 널리 활용되어진 것이 양배추입니다. 자, 하늘마을에 브로콜리에 의해서 아침마다 양배추가 점심에는 살짝 볶아서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로마에서는 암 치료제로 양배추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양배추의 암 치료 효과가 수많은 항암 물질과 항산화 화합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배추는 역시 에스트로겐 성장을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유방암의 성장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대장암이 시작되기 전에 뭐부터 시작이 돼요? 용종이 있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대장검사를 하셨을 때 대장암 검사했을 때 용종이 있어서 용종을 제거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자, 대장암의 시작인 용종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종양을 팍팍 줄여주는 성분이 어디에 있더라? 양배추에 있더라. 자, 유방암 환자만, 위암 환자만 양배추 드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드셔야 돼요? 대장암 환우분들도 양배추를 즐기셔야 됩니다.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양배추를 먹어주면 남성분들의 대장암 확률이 몇 프로가 줄어들더라? 몇 프로가 줄어들더라? 6%요? 와,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이상. 자, 죄송하지만 여기 대장암 환우분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몇 분 계시죠? 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럼 여러분 매일 드시면 더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대장암을, 용종을 줄여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로마인의 암 치료제 양배추를 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배추는 위암 환자를 보호하는 성분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를 특별히 하루에 두 큰술, 테이블 스푼입니다. 두 밥숟가락 정도의 양배추를 잘 조리해서 드시면 위암을, 위궤양을, 위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치료제가 됩니다. 또 양배추에도 역시 항우울제 화합물을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해서 우울증 성분을 없애주는 항우울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양배추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궤양을 치료하고 위염을 치료하고 장상피화생을 치료하는 데 양배추나 또는 마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양배추에 있는 항균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에 의해서 위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양배추를 여러분들이 자주 식단에 활용하셔서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양배추는 흰색도 있지만 무슨 색깔 양배추도 있어요? 자, 보라색 그 색소의 영양소 치료제가 뭔지 아시죠? 보라색? 안토시아닌. 자, 보라색 양배추는요,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흰색 양배추보다 무려 섬유질이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배추는 특별히 혈중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혈관질환 환자들에게도 상당히 몸에 좋은 그런 치료 성분이 되겠고요. 이 보라색 양배추뿐만 아니라 콜리플라워나 방울 양배추도 비슷하게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혈관이 막힌 곳을 뚫어주는 트래퐁 역할도 해줍니다. 또 미네랄이 풍부한 양배추뿐만 아니라 청경채도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같은 상고병의 수치를 쑥쑥쑥쑥 줄여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혈관 치료제라는 것, 혈관 확장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상당히 유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이나 신장이나 소화기관을 망치는 그러한 약들 대신에 음식이 약이 되도록 히포크라테스의 처방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